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객님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어디를 가는 중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 돈까스 타는 날이에요. 오늘은 신이의 돈까스 타. 돈까스 하면은 뭡니까? 저의 조소.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가는 곳은 합정에 위치한 최강금 돈까스라는 곳인데요. 제일 궁금해요. 진짜 가고 싶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곳인데 항상 제가 누누이 말하죠 여러분. 사람마다 입맛 차이는 다 다를 수 있다고. 그 햇님 언니랑 선영이 반응도 너무 궁금하고 저희는요 오픈런 합니다. 여기가 11시 반 오픈인데 미리 가는 이유는 상등심 돈까스라고 등심보다 더 좋은 등심을 오픈런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 잘못 왔는데? 혹시 주소는 식당 아니 여기가 촬영 아닌데 촬영 맞나요? 그럼 잘못 왔네요. 우리 한참 돌아. 그럼 저 주소는 곳은 또 어디예요? 여기도 돈까스집일까요? 우와 대박. 여기는 뭐 돈까스 맛집이 많은가 봐요? 네, 근데 저는 여기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선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하루 음식 두 번밖에 안 먹었어요? 점심 저녁? 어, 죄송해요. 왜요? 어? 너무 많이 갔네요. 아니, 단골집 아니냐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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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우회전했어야 되는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여기는 알고 와야겠다. 여기 들어왔고요. 저희 일단 저희가 상등심 돈까스 3개는 주문을 했는데 위에 여기 등심 돈까스나 안심 돈까스를 하나씩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안심을 먹어볼까요? 좋아요. 등심이랑 안심도 추가해서 하나씩. 네. 허리도 하나. 허리. 네. 제가 식사 간단하게 설명을 좀 도와드릴게요. 네. 저희 삼겹살로 전쌀밥과 비리산 진된장으로 밥과 한 분에 있다고 올려드렸습니다. 밥이랑 드시다가 부족하신 말씀 주시고요. 저희 메뉴까지 등장하시면 맛있게 드시고 방법이 있어요. 네. 돈까스마다 드시는 방법이 조금 다르니까 보시고 똑같이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되게 특별한 게 뭐냐면 소금, 함초 소금이랑 들기름을 같이 섞어서 찍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돈까스 소스는 그냥 딱 보편적인 맛이긴 한데 이렇게 두 개를 돈까스에 찍어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향이 좀 달라서. 밥도 맛있다. 여기를 둘 다 같이 오다니 성복된 기분이야. 나도 언니 채널에서만 보던 곳에 있다니. 주변에 돈까스 좋아하는 애가 별로 없어가지고. 진짜? 돈까스 먹으러 가자. 한 7번. 세상에 나는 불러진 면은 나갈게. 나 불러진 면은 나갈게. 짜른다 짜른다 짜른다. 어 저기 뭐예요? 어 뭐예요? 와 되게 깔끔하다. 그치? 첫 번째로 나온 메뉴는 여기 한정 메뉴 상등심 돈까스입니다. 와 되게 근데 우리가 또 기름 치는 음식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아 아니요, 먹기 전에 소금 먼저. 여기다 등기름? 응. 이게 들기름 스포이드로 돼 있어요. 과학 시간이거든요. 네, 많이 해야 돼. 언니도 구워야 될 것 같고. 잘 먹겠습니다. 비주얼 장난 아니야, 진짜. 들기름 소금장 찍어봐. 하나씩 들기름. 오, 맛있다. 맛있지? 되게 특이하다. 들기름을 먹어보니까 되게 무서워서 맛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쪽을 안긴 돈까스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거부감 하나도 없네. 다행이다. 겨자 소스 올려서 들기름은 항상 뭐 비빔밥이나 국수에 말하면 나 돈까스 찍는 거 너무 다른 거야.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어. 되게 진하다. 완전 고추에도 고추. 원래 고수랑 같이 먹는 카레를? 응. 되게 맛있어. 돈까스를 고수랑 먹은 거 처음이야. 너무 진해 보여가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딱 카레 느낌인데 딱? 이런 느낌을 여기도 처음 시작을 했어. 약간 고향 같은 느낌. 그래서 나한테 조금 뜨겁지. 그래서 삼국이님과 내 연애. 맞아. 내 썸탈 때 여기. 그래서 너 좋은 거야.
아니 속이 이렇게 빨갛다갑해요. 근데 앞니금 맛 맛이 안 나. 언니가 이번에 정돈이라는 곳 갔잖아요. 거기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다른 맛인 것 같아.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진짜 이게 돈가스가 돼지고기 다 어쨌든 돼지고기인데 그러게. 어떻게 튀기고 어떻게 또 환해서 맛이 완전 천차만별 달라져가지고.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난 돈가스 소스 좋아해. 하나 보실래요? 아니요. 무난하지? 친구들이랑 맛있는 음식 먹으러 올 때가 제일 좋아요. 되게 행복이고. 초가 안심 먼저 준비해 볼게요. 되게 촉촉해 보이죠? 궁금하다, 언니 반응. 너무 맛있겠다. 다들 추가를 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쉽다니까? 맛있어서. 양은 보통 요즘에 유행하는 돈가스집에 비해 많이. 어, 맞아, 맞아. 턱을 올려줘? 진짜. 너무 예뻐. 잘 먹겠습니다. 어때? 촉촉해? 추가하신 등심도 감사합니다. 얘기해요? 이건 등심이 얘기할 기본 등심이기도 하고 확실히 삼등심이랑 좀 다르죠. 길이부터가 좀 달라요. 나왔을 때 바로 먹어요. 아까 전에 삼등심은 고기 절이 느껴지니까 이거 되게 그냥 쫀득쫀득하네. 단단함이 느껴지는 삼등심. 등심. 맛있죠? 또 다른 데 갈 때는 어디예요? 거기는 이제 상수야. 느낌이 달라요? 네. 궁금하다. 나 돈가스 이렇게 비벼서 먹어본 적은 처음인데. 달라요. 약간 원래는 경양식으로 달렸거든요? 근데 거기가 일산이어서 일산표 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맛있다, 등심. 등심 예각인데? 난 우유보다 등심이 제일 맛있어. 네? 아, 좀! 등심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쫀득쫀득한데? 다 맛있는데 등심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다들 1위가 등심? 응. 난상등심. 아, 등심이란데요? 그럼 우리는 셋이 같이 오면 다 먹을 수 있네? 콜라 먹고 싶어. 얼음 물 시원한 거? 그러게. 근데 약간 그러긴 하더라. 다이어트를 하니까 밥을 먹고 음료를 뻑뻑뻑 안 하니까 먹은 느낌이 안 들어. 그래서 과일이 땡기죠. 응, 맞아, 맞아. 차라리 단게 찍어 먹는. 아니면 탄산수 이런 건 어떨까? 단게 땡긴다고, 단게. 그러니까 해봤는데 좀 아니, 아니. 음식은 오미자 요거트예요. 오미자? 엄청 쉬워. 마지막에 돈가스도 느끼하면 딱. 색깔은 안 쉬워 보이는 듯이. 한번 크게 드셔보세요. 크게. 제가 크게 드셔보세요. 맛있네. 우리 친구를 되게 좋아해. 다 먹을까? 안 먹을 거야. 잘 먹을 거야.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피자 맛있게 하셨나요? 네. 너무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목적지는 성수에 위치한 고운 돈까츠입니다. 여기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곳인데 여기는 투간심이 또 맛있어요. 특등심, 투간심. 근데 난 등심보다 여긴 투간심이 더 맛있더라고. Yeah. 그래서 여기서 투간심 하나랑 우리 다른 거를 먹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럼 여기서 등심까츠를 먹어볼까? 좋아요. 지금 특 등심은 되는데 아직 특안심은 작업이 원래 저녁 메뉴라 가지고. 아, 그래요? 특 등심만 됐다고 하시거든요. 도시 불러주세요. 네. 왜냐면 내가 그때 저녁에 먹었거든. 지금 시간이요. 1시 30분인데 웨이팅 10분 정도 있고요. 여기는 브레이크 타임 있어요. 3시. 3시부터 5시까지.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5시 이후에는 특안심 메뉴가 판매한다고 하는데 그게 맛있어요.
하여튼 여기는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돈가스 투어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성수 쪽도 한 세네 가지 먹어봤거든요. 그 중에서 성수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좀 많이 맛있어가지고 질문 먼저 해드릴게요. 돈지루라고 해요. 돈지루. 맛있죠? 살짝 야채 스프 같으면서 감칠맛 나는. 특이하지? 아,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게 그냥 기본 안심. 보이세요? 촉촉한 거? 이게 특 안심. 감사합니다. 네. 카레까지. 오! 자, 먹어봅시다요. 안심부터 먹을까요? 안심은 어쨌든 촉촉해야 되니까. 안심. 소금. 어머, 저게 소금이에요? 소금이 특이하게 생겼어요? 육즙이. 육즙이 막 나왔어. 국물 봐. 국물이 나 그냥 오진다. 완전 떨어진다, 떨어진다. 어머. 많이 달라. 튀김이 진짜 맛있어. 너무 신기하다. 약간 맛이 확연히 달라. 여기 겉에 튀김이 살짝 치킨스러운 그러네? 향이 나요. 아, 여기는 아까보다 조금 더 간이 좀 돼있는 느낌이니까 더 맛있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명란. 우와,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이게 치킨에다가 명란 알을 같이 튀기는 거예요. 안심. 치킨 안심에다. 이거는 메뉴 없는 거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안심 진짜 맛있죠? 너무 맛있는데? 특 안심 얼마나 맛있게요? 돈가스 투어 재밌네. 왠지 뭔가 이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딱 그러니까 막 맛만 보는 느낌이라 고기 육질도 여기 진짜 좋다. 너무 맛있는데요? 아이고 여기 육질이 정말 아니다. 제가 이래서 돈가스를 못 보다 보면 매장마다 맛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어디가 더 맛있고가 아니고 다 맛있어. 매력이 더 많아. 이것도 궁금하다. 나도 이건 처음 먹어봐. 카레 볶밥. 치킨 카레. 안에 밥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푹 찍어서. 여기 맛있어. 치킨? 맛있어? 엄청 부드러워. 언니 안 눌렀네. 우리 언니 영상을 안 찍고 있었네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입 짧은 한유입니다. 제가 제 카메라인데 6개월 만에 꺼내는 카메라거든요. 아니, 각도를 잘 맞춰놓고 얘기할 것 같네요. 여기다 그래도 찍히긴 했어. 언니 얼굴만 보이지. 목소리만. 미치겠다고. 지금 알아서 다행이지. 다시 드시면 되죠. 알겠어. 저는 이게 궁금한데. 아니요. 드신 거. 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넣지? 명란을? 그냥 먹으면 딱딱해. 우와, 맛있다. 입맛에다가 명란 맛에다가 닭 안심인가 봐. 너무 특이한데? 엄청 부드러워. 이게 명란 향인가? 난 명란을 잘 안 먹잖아. 근데 김맛도 돼요. 되게 짭짤한 맛. 비린 맛은 나는 것 같아. 그것도 이거 맛있었어. 안주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 너는 뭐가 제일 맛있어? 난 이거. 나도 이거. 와, 신기하다. 거기는 등심을 좋아한다. 등심이 약간 비계 부분 약간 그런 거 좋아한다. 난 여기 안심 맛있어. 되게 맛있어. 맛있어. 다 맛있어. 모두 돈가스를 좋아해. 다행이군. 돈가스라는 게 어디서야. 왜 나 싫어했었어 옛날에. 근데요? 얘 알고 난 다음에 돈가스 좋아했다니까. 근데 어떻게 육즙이 많냐? 어떻게 하시면 이렇게 두부처럼 하셨어? 너무 깨끗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먹어봤으니 우리가 돈가스를 만들어 보는 거 참 재밌겠네요. 뭐 하는 거야? 이 채널을 통해서 많이 해본다. 나도 행복해. 난 행복해. 여러분들도 네. 행복하시죠? 네. 행복해서 한 명이라도 행복하면 됐죠. 진이 언니가 해도사 처음 만날 때부터 돈가스 좋아하다고 노래 불렀거든요. 하지만 다들 만족하는 거 보니까 2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일단 2, 3탄 해야지. 너무 종류가 많다. 먹어보니까. 그리고 저 파워
설탕 쪽 돌았으면 나중에 지방 쪽도 돌아요. 아, 원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 했는데 저희가 또 두 개는 너무 아쉬워서 제맛집이 아닌 남산 돈가스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돈가스 하면은 좀 그래도 유명한 네임드가 있는 네임드 있는 남산 돈가스 남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토 시라쿠 에토 시라. 여기는 남산 돈가스 왔거든요. 여기는 무한도전에 나왔던 페르지아 들어갑니다. 시킬까요? 치즈 돈까스? 나 치즈 돈까스? 그럼 치즈 돈까스 하나, 매운 치즈 돈까스 하나, 왕 돈까스 하나 할까요? 좋아요. 뽀모도로는요? 오바겠죠? 너 다 먹을 거지? 네. 어 근데 뷰가 너무 좋아요. 아파트 안 보이는데? 그래도 좋은데 높잖여. 여기는 숙소 나와요. 딱 진짜 옛날 경양식. 저 일단 남산 돈가스 자체 여기를 처음 왔다. 저 처음 와봐요. 먹으러 와본 적이 없어. 가게마다 다 달라. 맛이 신기하다. 고기 두께도 다르고 튀김도 다르고 소스도 다르고 다 달라. 나도 한 세 군데 가봤는데 난 여기 제일 나왔어. 내 어? 가운데 놔주실 수 있을까요? 와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매운 돈가스 냄새 확 나는데? 짜잔 이게 매운 치즈 돈가스, 이게 기본 왕 돈가스, 이게 그냥 치즈 돈가스. 네. 근데 그러면 김이 와, 나도 돈가스 처음 먹어. 뭐죠? 둘 다 감튀는 뜨거울 때 먹어야지. 지금이에요? 네네. 잘 먹겠습니다. 스프 스프 여러분 스프. 아, 와 스프릇이 오지야 오지. 오리지널 느낌. 이거 오지 오지 오지. 후추 뿌려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네 후추 저기 전에.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알아요? 어! 룩스레벨 에스파! 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 딱 진짜 옛날 스프 맛! 우유 스프 맛! 언니들 여기다 밥 말아먹는 거 좋아해요? 나도! 밥 말아서 김에 싸먹기. 역시 다르군요. 여기가 좀 맞고요. 언니 어렸을 때 우리 스프가 그래서... 귀했어. 요거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하는지 몰라. 그 오뚜기 스프 한번 먹는 게. 잘라볼까요? 어, 근데 되게 생각보다 연한 느낌이다, 스프가. 야, 근데 그거 있다. 우지야, 돈가스 먹는 느낌! 그래, 근데 원래 오지는 이런 거지. 제가 자를까요? 너 좀 이요. 주발, 주발. 갑이 없나? 갑이? 갑이 우와, 짓버르다. 장난 아니지? 치즈 보여? 치즈 보여? 우리 이런 스타일이었나봐. 여기 리액션 겁나 좋아. 우와 이거지 이거지. 아 맞다 후회할 뻔했다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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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은 치즈고 반은 고기인가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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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되게 좋아 보이잖아 그래도. 쭉 뚝뚝 터지는 거 봐. 우와 우와 미쳤다. 일단 뭐부터 먹을까요? 우리 일단 왕돈가스 거부터 먹을까요? 잘 먹겠습니다. 달콤하다. 후추가 달달하다. 진짜 그 추억의 맛이다. 옛날에 외식하면은 딱 먹었던 그 가족끼리 외식했던 거. 생일 이럴 때 옛날에 엄마 아빠랑 갔던 돈가스집은 소파가 이렇게 딱 약간 벨벳 느낌의 딱 갈색깔 분위기. 너무 눈해가지고 해가지고 밥으로 드릴까요? 빵으로 드릴까요? 근데 그런데 좀 고급이었어. 와와와와 미쳤다. 치즈가 막 되게 부드럽네. 맛있어. 맛있다. 괜찮나? 훨씬 좋아질 것 같은데. 고기 괜찮아 보인다 되게. 되게 우리가 좀짭짤합니다. 좀 느낌이 아예 다르지.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음식은 다른 음식. 이건 정양식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아까 먹었던 건 무슨 식이야? 일식? 요즘식? 요즘식? 일식인가? 맛있는 식? 요즘식? 와 매운데? 여기 떡볶이 맛나. 맵다 이거 무섭네. 난 그렇게 안 매운. 많이 맵진 않은데 청양고추인지 뭔가 그런 의사 하기 한 것 같아.
와우, 떡볶이 향 나는데 진짜? 젊은 친구도 딱 좋아할 만한 매운맛. 와, 근데 여기 밥 맛있다. 진짜 이렇게 떡볶이 맛난다. 맛있는데? 매콤한데? 다음에 여러분 떡볶이 투어도 해보려고요. 떡볶이 추천도 좀 해주세요. 저 가위바위보 주세요. 아니요. 거꾸로 들어. 그래서 매워. 매워. 맛있어. 많이 먹어. 근데 안 매워. 진짜 안 매워. 믿질 않네, 이 사람들. 이 믿고 어떻게 한번씩 하다 몰라. 저는 이게 제일 맛있어, 매운니까. 나 기본. 기본. 나도 맵지만 난 이게 진짜 매력적인 거다. 두부는 똑같아. 그러게. 응. 그냥 똑같은 거 골랐네. 피자도 있네. 헤르지아 스페셜 피자 볼까? 19,500원. 와, 저 근데 콜라 스프라이트 너무. 콜라 세 가지 나오는 거 아니야? 콜라 맛 어떡해요? 하나 마실까요? 아니, 저요, 저요. 언니 말고. 자, 가져올게. 여쭤볼게. 그래, 이렇게 돈가스 계속 먹으니까 땡긴다니까. 기름진 거 먹으면 원래 콜라가 땡기잖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오늘 초콜라예요. 초콜라, 초콜라. 진짜 많이 버텼어, 이 정도면. 그리고 원래 콜라 끊는 게 그렇게 어렵대잖아요. 맞아. 너무 맛있어. 아유, 입맛이 쩍쩍 도는 맛이네, 아주. 아니. 집에 가서 탕으로 만들 생각하니까 갑자기 좀 끔찍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심지어 혜니모님 방송할 때. 나는 오늘 후식도 정해주고 만들지도 않고 너무 편해. 너무 좋아. 이게 오늘 우리 어떻게 될래? 나 진짜 아예 생각이 없어. 어떻게 됐을까 진짜? 똑바로 들으세요. 생방송이에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그래 그냥 만약에 만들었는데 녹아. 그럼 그냥 갖다 줘. 우리가 느끼는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아니면 안 돼요. 그냥. 네 여러분 그래서 신의의 돈가스 투어 플러스 알파 해님 돈가스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에 2탄으로도 올게요. 언니가 돈가스 투어가 마음에 드셨는지 한 번 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각 잡아서 하면 진짜 못한다니까? 언니 잘하고 있었는데? 잘하고 있었는데 나는. 세상 없을 건데? 광고 1절 없습니다. 다 제가 개인적으로 맛있었던 곳이고 여기도 몰랐던 곳이고 알았죠? 갑자기 정해진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들어가서 탕후루를 만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는 먹방을 12시까지 쉬었다가 나만 슬프지 지금. 다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탕후루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세요 댓글로. 이건 뭐예요? 돈가스. 돈가스 왜? 눈이 삐었어? 돈가스? 이건 뭐예요? 돈가스. 다음에 봐요. 하리포로도 탕후루를 만든대. 이건 맛있는 거. 그럼 먼치킨은? 안 사놨어 언니가. 진짜 맛있는 거. 진짜 맛있어. 왜요? 뭐라고? 당구 말했다고? 당구 말했다고? 싫어요. 당구가 말했다고? 정답. 언니 빨리 해. 싫어요. 근데 마시멜론 집에 있긴 있어. 그걸 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도대체 언제까지 가? 또 싫어. 또 싫어.